자, 설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조종기 전원을 켜시고 헬기에도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조종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설정했었던 홀드 스위치, 예, 홀드 스위치를 켜놓으십시오. 홀드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우리가 세팅을 하면서 이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더라도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팅 모드로 들어갈 겁니다. 세팅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이크로비스트의 이 스위치를 길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눌러주셔야 되냐면은 이걸 누르고 있으면은 A에 불이 깜빡깜빡 할 건데 깜빡깜빡 하는 게 멈추고 가만히 들어올 때까지 누르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누르면 깜빡깜빡 하죠? 아직 손 떼지 마시고, 예, 이렇게 불이 가만히 들어오면은 이제 손을 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A 세팅입니다. 자, A 단계에서는 마이크로비스트가 장착되어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비스트 자이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이로를 이렇게 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달 수도 있고, 또는 옆으로 이렇게 달 수도 있고, 또는 뒤집어서 이렇게 달 수도 있고, 이 장착하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장착해 놓은 거는 마이크로비스트를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선 꼽히는 방향이 헬기 뒤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평 방향에 헬기의 뒤쪽으로 오라면은 매뉴얼을 보시면은 호리존탈 핀스 투 백이기 때문에 레드 색상으로 돼야 됩니다. 요 색상은 요 스테이터스 창에 요 부분에 LED 색상을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불이 꺼져 있으니까 현재 값은 수평의 핀스 투 프론트가 현재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를 우리는 호리존탈의 핀스 투 백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요 설정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종기의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쳐보시면은 설정 값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불이 나오면은 지금 제가 원하는 호리존탈의 핀스 투 백이 완료가 된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B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눌러서 B로 넘어갑니다. B는 스와시 플레이트 프리퀀시인데 스와시 플레이트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와시 플레이트 서버의 주파수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T-Rex 시리즈를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면은 기본적으로 200Hz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T-Rex 시리즈가 아니고 다른 서버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그 서버 주파수가 뭔지 서버 재원을 꼭 확인을 하십시오. 자, 200Hz는 파란색 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종기 러더 스틱을 이용해서 요 LED가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쳐주시면 됩니다. 예, 한 번만 딱 치니까 파란색이 되네요. 자, 그럼 200Hz가 설정이 됐고요. 다음으로 C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C는 러더 펄스 위드입니다. 러더 펄스 위드는 러더 서버의 주파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대부분이 1520 마이크로세컨드인데 한 번씩 760 마이크로세컨드인 서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서버의 재원을 잘 확인을 하셔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서버 재원을 만약에 잘못 확인을 해서 이 주파수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서버가 금방 손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T-Rex 시리즈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기본 값인 1520 마이크로세컨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20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건드릴 거 없이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 설정 보겠습니다. D는 러더 프리퀀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러더 서버의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값은 지금 보라색 50Hz로 되어 있는데 좋은 서버는 대부분 이 헤르츠대가 좀 높습니다. T-Rex의 러더 서버는 기본적으로 333Hz입니다. 333Hz면은 플래싱 블루이기 때문에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 할 수 있게끔 러더 키를 또 쳐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번만 치니까 파란불이 깜빡깜빡하네요. 그러면은 333Hz로 지금 설정이 된 겁니다.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E 스텝입니다. E는 러더 리미트인데 러더 리미트는 러더 서버가 얼마나 끝에서 끝까지 얼마나 움직일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러더 서버가 제가 아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더 서버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러더 서버 케이블인데요. 러더 서버 케이블을 마이크로비스트의 채널 4번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흰 선이 위로 오게끔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채널 4번에 연결하면은 이제 러더 서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징하는 서버에 징하는 서버 소리가 들리네요. 자, 이제 서버의 움직이는 양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뒤쪽 꼬리 부분을 봅니다. 꼬리 부분에 보시면은 요게 테일 슬라이더입니다. 이 테일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얼만큼 갈 거냐, 그리고 오른쪽으로 얼만큼 갈 거냐, 그거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오른쪽으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내서 최종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보내면 되냐면은 테일 슬라이더가 끝에 닿을 때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닿을 때까지.
자,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끝에 슬라이더가 닿기 직전에 정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왼쪽으로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왼쪽으로도 끝에 슬라이더가 네, 끝에 닿기 직전에 이렇게 손을 놔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잡음이 들리는데 잡음이 들리는 거는 끝에 벌써 닿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끝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 끝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고요. 다시 왼쪽으로 보내서 예, 끝에 닿기 직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테일 리미트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F스텝입니다. F는 러더 디렉션입니다. 러더 디렉션은 러더 서버가 움직이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러더 서버가 움직이는 방향은 마찬가지로 테일 슬라이더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테일 슬라이더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 조종기랑 같이 볼게요. 이 조종기의 러더 스틱이죠.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치면은 테일 슬라이더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게 제대로 지금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치면은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왼쪽으로 갔죠. 다시 왼쪽으로 치니까 왼쪽으로 오죠. 자, 이거는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러더 서버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종기에서 리버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종기의 메뉴 버튼을 눌러서 제일 처음에 서버 셋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트러블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리버스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러더 쪽에 가서 러더 서버를 한번 눌러서 리버스를 해줍니다. 자, 이제 방향 제대로 움직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러더 스틱을 왼쪽으로 치면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예, 가죠. 왼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자, 그럼 방향은 요 조종기의 방향은 지금 맞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종기 방향이 아니고 헬기 자체가 움직일 때 테일 슬라이더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그걸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기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 테일 슬라이더도 헬기를 따라서 이 저희가 고정을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테일 슬라이더가 움직이는 방향은 헬기의 머리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헬기가 이렇게 있죠. 헬기의 머리를 보세요. 꼬리를 보지 말고 헬기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끼면은 테일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헬기의 머리를 왼쪽으로 제끼면 테일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그게 제대로 움직이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헬기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향이 안 맞다면은 조종기 에일로론 스틱을 이용하면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의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원래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방금 조종기 에일로론 스틱을 한쪽으로 제껴서 오른쪽으로 한번 제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움직이죠. 자, 머리가 왼쪽으로 가니까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자, 지금 반대로 먹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에일로론 스틱을 오른쪽으로 한번 제껴주면은 이제 머리가 왼쪽으로 가면은 슬라이더가 왼쪽으로,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슬라이더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머리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슬라이더가 헬기의 머리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정상적으로 설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G단계입니다. G는 스와시 믹싱인데요. 스와시 믹싱은 이 스와시 플레이트의 생긴 모양을 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헬기는 전부 다 120도입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뒤에 하나, 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앞에 하나, 이런 식으로 120도 간격으로 서버가 붙어 있으면은 120도, 스와시 플레이트 120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20도면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트림입니다. 서버 트림은 이 세 개의 스와시 서버가 정확하게 수평으로 맞춰지는지를 예, 가만히 있을 때 정확하게 수평으로 가 있는지 그거를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스와시 서버가 하나도 안 꼽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스와시 서버를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쪽 스와시 서버를 먼저 꽂을 겁니다. 이 뒤쪽 스와시 서버가 채널 1번입니다.
세대 1번인데 이 서버 3개 중에 어느 게 지금 뒤쪽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꽂아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채널 1번에 지금 꽂을 겁니다. 아 예, 꽂았더니 요 놈의 왼쪽 거에 힘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요 선은 지금 채널 1번이 아니고 채널 2번에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채널 1번이겠네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요 뒤쪽 써볼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채널 1번에 다시 꽂아 보겠습니다. 아, 잘 집었네요. 자, 요번에는 채널 1번 제대로 꽂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채널 3번이 되겠죠. 남은 서버를 채널 3번에 연결해 줍니다. 자, 오른쪽 서버가 채널 3번으로 뽑혔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헬기의 서버 혼 있죠. 서버 암 또는 서버 혼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최대한 90도에 맞게끔, 예, 최대한 삐딱하지 않게 90도에 맞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쪽 편에도 서버 혼이 있고, 그리고 요 안쪽에도 서버 혼이 있죠. 안쪽에도 서버 혼이 지금 동영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요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개의 서버 혼이 최대한 90도가 되게끔 맞춰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 스와시 레벨러를 이용해서, 스와시 레벨러가 있습니다. 스와시 레벨러를 이용해서 이 헬기의 스와시 플레이트가 정확하게, 예, 레벨러로 봤을 때 정확하게 딱 수평이 되게끔 그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레벨러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러를 사용을 하려면은 일단 이 헤드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헤드를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자, 헤드를 뽑아냈고요. 이제 여기에 레벨러를 꽂아 넣습니다. 자, 사실 레벨러를 꽂으면은 옆에서 봤을 때 요 레벨러의 끝이 스와시 위에 정확하게 얹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서리가 세 개니까 이 세 개가 전부 다 정확하게 얹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요 스와시의 요 끝부분이 요 스와시 레벨러에 정확하게 딱 얹어지는지, 그 뜨는 갭이 없게 정확하게 얹어지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갭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현재 지금 자유로 설정 요 H 단계에서 그거를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상태에서 요 링케이지 있죠? 예, 요 링케이지를 빼서 풀어가지고 풀거나 쪼거나 해가지고 요거 수평을 맞춰주시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너무 요쪽 링케이지가 너무 짧아서 지금 여기가 뭐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은, 이쪽 스와시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면 이 링케이지가 짧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링케이지를 풀어서 요걸 다시 꽂아서, 예, 레벨러로 봤을 때 정확하게 딱 수평이 맞는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뿐만 아니고 나머지 세 개 전부 다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레벨러로 봤을 때 정확하게 수평이 딱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정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버 암이 수평이 안 돼 있으면은, 서버 암이 수평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서버 암을 수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서버 암을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자유로 설정 상태에서 약간씩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게 아까 1번 서버였죠.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 이렇게 되는데, 자, 2번 서버로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2번 서버가 만약에 너무 올라와 있어서 좀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자, 에일로론 스틱을 오른쪽으로 한번 치면은, 자, 1번 서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부터 1번 서버를 설정하겠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저는 2번 서버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에일로론 키를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서버가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2번 서버를 설정하는 단계가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왼쪽에 러더 스틱을 이용해서 러더 스틱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끼거나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서 서버의 미세 트림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90도가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번 서버가 또 뭐 이상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스틱을 오른쪽으로 한번 더 쳐서 3번 서버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버튼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 단계네요.
자, I 단계는 서버 디렉션입니다. 서버 디렉션은 각 서버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방향이라 함은 스로틀 스틱, 그러니까 피치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 서버 세 개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피치 스틱을 위로 올리니까 이 두 번째 서버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서버를 한번 리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종기 에일로른 스틱을 오른쪽으로 제끼면은 몇 번 서버를 리버스를 할 건지 얘가 까딱까딱 하면서 알려줍니다. 볼게요. 자, 지금 1번 서버가 까딱까딱 하고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제끼니까 2번 서버가 까딱까딱 하죠. 이제 요거를 이제 리버스를 해야 되죠. 리버스를 하기 위해서 러더 스틱을 한번 제껴줍니다. 자, 그러면은 리버스가 됐습니다. 리버스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올리면, 예, 아까 내려갔었는데 올라가죠. 정상적으로 리버스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J 스텝입니다. J 단계는 사이클릭 스로우라고 해서 요 사이클릭 피치를 설정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사이클릭 피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헤드를 꽂고 헬기의 메인 블레이드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헤드 꽂고 메인 블레이드를 일단 설치하고 동영상을 다시 마저 찍도록 하겠습니다.